브랜디 시위를 한다면 브랜디 허를 하죠, 보통은. 아, 역시 영정펄은 이 만약에 영정은 영웅전사 펄을 한 번 더 리메이크를 한다 그러면은 워프의 날개를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신영정퍼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애초에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14피스카를 얻었다. 히어로즈는 저 주말마다만 합니다. 토, 일. 조조전이나 연결전 같은 거 안 하나요? 조조전 합니다, 저. 연결전은 뒤로 밀었고, 조조전을 할 예정이긴 한데, 에, 언제 할진 모르겠습니다. 아하, 에, 이것도 레전드 오브 히어로즈긴 하죠. 그죠? 히어로즈긴 하네, 진짜로. 아, 모나크 모나크를 방종 게임으로. 아, 근데 조조전이랑 연걸전 같은 거 혹시 리메이크 된 건 없나요? 뭔가 깔끔하게 스팀 버전으로 리메이크 된 거 그런 거 있으면 딱 좋겠는데.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바루아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일단 와서 여기서 카라무스 수색 못하고 이건 마지막에 할 거고 팀 소년 구출. 이 바딘 동굴 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소녀를 구출해낸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에서도 유명한 떼쟁이에요. 어른들 항상 곤란하게 한다. 그리고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바딘 동굴 탐험을 하고 온다고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바딘 동굴에서 팀 소녀를 찾아달라 라고 합니다. 비밀 정보 딱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아, 연걸전이 있어요. 아, 신조조전. 근데 일반인이 리메이크한 거는 그냥 유저 패치 아닌가요? 예, 제가 원하는 건 유저 패치 말고 약간 그래픽이라던가 이것저것 다. 근데 안 자고 왔다. 텐트 써야겠다. 이왕 하는 김에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은 무랩도 좀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특히나 엘레노아, 뮤즈 뭐 이런 애들도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자, 요 상태에서 일단 레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텐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큰 애들은 커야 되니까 뮤즈 채우고 여기서 텐트. 뭔가 마을이 바로 뒤인데 텐트를 쓰긴 좀 아깝지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트 치고 BGM 키우기 위해서 다시 로드하고. 바로 나왔네. 로드할 필요가 없었네. 근데 저 조조전이랑 연걸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진짜 딱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내용이라던가 인터페이스 기억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정말 그 어렸을 때 한 번만 해본 게임들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시스템, 스토리 막 그런 거를. 나이 들어서 한 번 더 해본 명작들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방송을 하게 돼도 아마 원활하게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로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그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전사 라이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의 단편적인 것만 기억나고 스토리 같은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진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뭘 하는 건지 그런 거 진짜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딱 한 번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뭔가 제가 기억력이 원래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워낙에 그 스토리 매체 같은 거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뭔가 머릿속에다가 계속 스토리를 꾸역꾸역 넣어요. 뭔가 새로운 게임을 계속 한다든가
소설이랑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스토리 덕후라서 머릿속에다 끊임없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꾸역꾸역 넣기 때문에 어렸을 때 딱 한 번 해본 게임들은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다 보면 아 이런 게 있었지 막 요런 느낌? 근데 어빈 레벨업 할 때 1 올랐네 HP. 예,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샤샹족이랑 그 다음에 샤샹검법 몇 초씩 막 그런 거? 그리고 퇴마전설 그것도 좋아했었는데 기억나는 거라고는 그 레닝 치트키 레닝 벗기는 치트키 그거밖에 기억 안 나고 어쨌든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게임이라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자 잠깐만요. 바딘 동굴을 가야 되죠 이제? 바딘 여기 여기에 팀소년이 갔다고 하는데 팀소년을 구출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죠 예.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이긴 하긴 한데 그건 기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마란스라던가 프로란스라던가 아 네 벗기는 거 맞아요 실제로 이건 그 퇴마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약간 디아블로 같은 스타일의 게임이에요. 디아블로 1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세 명의 캐릭터가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다가 뭐 마법도 쓰고 그냥 칼질도 하고 활질도 하고 막 그래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그 세 명의 캐릭터가 남캐 둘이랑 여캐 하나예요. 근데 그 게임의 치트키 중에 여캐의 그 옷을 벗기는 그런 이상한 치트키가 하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이 어린 마음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순진한 어렸으니까 소년이지 순진한 소년이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참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전 지금도 순진하죠. 그때도 순진했고 아 치토스 예 네, 그죠 제가 한순진하죠 이즈렌이니까 이순진 아 이순진한 사람 봤나 할 때 이순진 아이 조숙이라뇨 아니 설마요 저는 그런 거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치트키 딱 치트 목록을 보고 아니 이런 게 있다니 하고 충격을 받았을 뿐이지 직접 써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냥토끼님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빠이빠이 좋은 꿈 꾸세요. 제 꿈 꾸세요. 빠이 네, 유튜버 중에 란스 장인이 있는데 그분 누구지? 모르는 분이네? 자, 이렇게 바딘 동굴 쪽에 맞나? 잠깐만요? 맞네요. 자, 본능적으로 왔네. 표지판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채팅창만 보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잘 왔네. 아, KKS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발타님 잘 아시네. 그 사실을 아주 잘 아시네. 역시 제 방송을 잘 보시는 분다워. 자, 여기가 막힌 길이에요. 원래 갈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이 정답인데. 그 썰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어렸을 때 그 게임 잡지라던가 뭔가 치트 매체 같은 데서 그 모든 치트 매체에서 그 치트키의 스펠링을 하나 빼가지고 뭔가 배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쓸 수가 없었고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거 문장을 보니까 여기 영어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니까 그게 되더라. 사실은 그 안 되는 치트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란스 재밌죠? 예, 네, 아마란스 재밌습니다. 고전 게임 중에서, 명작 중에 하나죠. 명작 정도 아니고 수작이라고 하면 되나?
자, 팔피스카의 손에 넣었다. 엘레노아랑 뮤즈의 만화가 다 써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텐트를 하나 더 쳐줄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루티스의 만화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갑시다. 바딘 동굴. 여기는 바딘 동굴입니다. 위험해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알선소의 의뢰 받고 왔어요. 알선소이. 그럼 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빈. 이렇게 또 아돌, 아레스, 아리우스, 아쉬 이런 애들이 또 등록돼 있죠? 아니 이렇게 병사 지키고 있을 거면은 병사 들어와가지고 구해오면 되지 왜 나를 시키는겨 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겨. 잠깐만 여기가... 어디가 먼저지? 동쪽 먼저인가? 이쪽인가? 난난난난난 아 수작 개수작? 무슨 수작이냐? 자 어쨌든 요 안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팀소년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왼쪽이 맞을 것 같은데 있네 역시. 이 필드가 딱 기억이 났어. 네가 팀이지? 겨우 찾았다. 누나들이랑 같이 돌아가. 싫어. 난 탐험을 하고 싶어. 여자랑 같이 돌아가면 남자의 체면이 구겨진다고. 자 팀이죠. 그 과거의 가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었던 그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팀이죠. 바로 엘필딘의 일자리 창출.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을 줄이야. 자 여기 있죠. 적당해도 괴물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얌전한 놈들이 아니야. 괜찮다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곧 탐험도 끝나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그 다루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루다 한번 워프 그런 애들이 나오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무기 세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괴물한테 죽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잔인해라. 잠깐만 여기서 이쪽 동쪽인가? 맞겠지? 맞을 거야. 탐험이 끝나면 네 인생도 끝나. 이터널 팀 헐. 난난난난난. 자, 이 안쪽인데 왕 도와줘. 무슨 일이지?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알겠지? 자, 여기 세팅을 좀 바꿔야 합니다. 여기 전투가 최후반 몬스터가 좀 깜짝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럭키는 끼고 그 다음에 세팅은 요 상태로 그대로 가고 뭐 안되면 튀면 되지 뭐. 자 이렇게 다루다가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뮤즈 그 다음에 엘레노아 이런 애들로는 절대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그런 애들이고 그나마 어빈들이 들어갈 거예요. 어빈이랑 루티스 가끔. 자 이렇게 데미지도 미쳤습니다. 어빈의 HP가 겁나 많은데 자 그치만 어빈도 명검을 꼈기 때문에 딜이 들어가긴 하죠? 잘 안 들어가긴 하지만 어빈 아니 뮤즈 올마력이에요 올마력. 자 이거 뒤에 거는 딴 애들한테 와 미친 딴 애들한테 좀 맡기고 이거 애들을 못 쳐요 얘네들 절대 못 치는데 어쨌든 맡기고 루티스도 있으니까 한번 뻐겨 봅시다. 아 루티스도 못 때려요. 엘레노아도 올마력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빈과 명검이 없으면은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딜도 세고 안들어오기도 하고. 자 잡고 오랜만에 어빈의 레어를 쓸 수 있는 상태 됐네요. 예, 어빈 레어 못 써가지고 지금 마렙이 멈춰있는데 오 진짜 오랜만에 레어 쓰네. 뮤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장비를 다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한테 밖에는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성검을 바꾸고 다시 한번 성령방패 그 다음에 럭키링도 윈드메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전투설정 자동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보니까 데카르나시온을 썼어야 되는데 안 썼구나 생각해보니까. 물론 뭐 데카르나시온도 딜이 잘 안들어가긴 하는데 와 형 괴물은? 박살 내버렸지? 대단해! 이걸 경험으로 이제 위험한 탐험놀이는 그만두는거지? 응! 미안 동굴 탐험은 더 크고 나서 할게. 고마워 형! 요렇게 갑니다. 나도 좀 데려가지. 나도 좀 데려가. 이 다음 게임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요 다음 게임은 워킹 데드 시즌 3입니다. 어빈 세팅 삼성 시리즈네요. 아 그러네요. 예. 삼성 맞습니다. 그러네. 말이 진짜 그러네. 성검, 성방, 성갑이죠. 삼성 시리즈. 삼성이 취직해야겠는데? 좋겠다.
예, 성어빈. 성스러운 어빈이죠. 성스러운.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저 남자다움. 근육 우락부락한 약간 돌쇠 스타일이잖아요. 예전에 그 옛날 시대에 뭔가 만인들이 항상 돌쇠랑 놀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어빈이 성스럽다는 게 딱 느껴지죠. 약간 돌쇠 스타일이라서. 아, 예, 컴퓨터는 고쳤습니다. 저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뭐야? 아, 여기가 예전에 템 먹은 데구나. 이 마력 방패 와이크스였나? 아, 축하할 것까지야. 감사합니다. 마님은 어빈에게 왜 쌀밥을 주었을까? 그렇군요. 이제 슬슬 스팀 게임도 다시 해야죠. 뭐 워킹데드도 하고 그 다음에 다키스트 DLC 한글판 나오면 그것도 해야 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다키스트가 제일 하고 싶은데 너무 느려. 그리고 니어 오토마타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된 한글 패치라던가 뭐 한글 패치를 인정을 한다든가 뭐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왔던 길로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아래에 있는 퀘스트들은 마지막인 그 최강 괴물퇴치 타고스 그것만 딱 하면 이제 기아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아 쪽 하다가 이제 그 뭐시기야 뉴버른 쪽에서 가르시아 퀘스트 하고 그 다음에 보인의 땅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보스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컵이, 별의 컵이 자리요? 예, 네, 재밌더라고요. 봤어요. 자, 어렸을 때는 정말 고생하던 협계고징어가 이제는 그냥 밥이죠, 밥. 이렇게 크리티컬이 2연타인데 그 2연타, 1연타로도 거의 막 다 죽을 정도로 딜이 잘 나오죠? 이렇게 빨리 나갑시다.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제발 워프의 날개를 만들어줘. 제가 약간 이런 거를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하도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왔던데 그대로 또 나가고 같은 길 계속 반복하고 막 이런 거 약간 싫어하게 돼가지고 이 게임도 워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워프 에디트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걸 또 방송에서 쓸 순 없고. 야, 어빈씨 수고합니다. 좀 전에 팀이 나갔어요. 오늘도 대활약이었네요. 실은 나 당신의 팬이에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라고 하는데 이 자식이 네가 데리고 나갔으면 내가 이런 짓 안 해도 되잖아. 대신에 뭐 돈은 벌긴 했는데 알선소의 그 일자리 창출 시스템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에, 맞아요. 그 니어 오토마타는 아마 한글 인정 안 할 거예요. 아, 그러네? 오, 지적 예리한데 그거? 어빈 팬이라면서 처음에 이름 확인 외함 못 알아봄. 어,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니면은 그 얼굴은 모르고 그냥 소문으로만 어빈이란 모험자가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아, 근데 그랬어도 어빈이라고 딱 이름을 대는 순간 어, 나 당신 팬이에요 막 그런 말이 나왔겠지. 그러네, 못 알아본 거 맞네. 립서비스 그러네 진짜. 야, 예리한데? 그런 부분을 보시다니. 근데 사람은 역시 립서비스를 잘해야죠. 방송이나 현실이나 립서비스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너무 잘생기고 다들 원빈 이나영밖에 없네요. 아, 너무 저는 이 꽃밭에 이렇게 오징어로서 정말 너무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루티스의 MP가 다 떨어진다 싶으면은 텐트를 바로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나나나나. 다들 시작했구만 이제. 아이고, 아, 참 정겹네요. 흥겹고 정겨운 채팅의 현장. 아, 아직도 이 꽃게 따위를 못 때리는 클라스. 때렸네. 내 말 발끈했나? 자, 이제 바로 와중에 가가지고 아까 말했던 최강 괴물 퇴치, 최강의 괴물을 퇴치한다 라고 하는 퀘스트가 있었는데 그 퀘스트를 하고 바로 이제 기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리님 저 정말 잘생겼어요. 아니 왜 갑자기 자학 개그를 해요. 좀 슬프게 뭔가 자신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신감도 가져야죠. 자신감도 갖고 낮출 때 낮추고. 아 크리티컬 히트 잘한다. 여기서 에류시옴만 딱 끼우면은 크리인을 빵빵 띄울텐데 네 얼굴이 전부가 아니니까 힘내요. 힘내세요. 화이팅. 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지레니. 자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DJ님 방종했으면 좋겠다. 하하하. 레오네님 그 히어로즈 공부는 잘 되고 계신가? 자 여기서 비샤나 동굴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와야 합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네,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난난난난난난난. 자, 마나 딱 33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3마리라서 데스케이크를 3방을 넣기에 딱 좋아보이는 몬스터들이 나왔습니다. 얘네한테 다 데스케이크 꽂아버리고 이제 텐트를 치면 될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그 방송을 바로 하실 거구나 이제. 오, 알겠습니다. 골피스카이 손에 넣었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일단 다리 건너간 다음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기 전에 역시나 어빈의 만화를 써야죠. 어빈의 만화를 보자. 1, 2랑 3이니까 3에다 써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덴트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써줘야 그래야 뮤즈, 엘레노아 이런 애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데선 솔직히 그 마법 금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뮤즈랑 엘레노아가 크니까 그래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해저동굴이란 곳에 진짜 레벨업의 성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무랩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올릴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오늘도 님 큐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리하트 오늘도님 11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도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 같은 사이트 있나요? 하고 싶은데 그거 희맘의 그 2 팬사이트 참고하시면 돼요. 나무위키보다는 팬사이트가 좀 더 나을 거예요. 뭔가 거기에 보면은 스킬이라던가 그런 거 보기 쉽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좀 더 나을 거예요. 히어로즈2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제일 위에 나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아주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나나나란. 아, 이 바로아간의 퀘스트 거리는 이게 티아 다리 때문에 너무 멀어서 싫어. 다리 부수고 그냥 가까웠으면 좋겠어. 티아 다리가 너무 싫어 난. 나나나나나나나나. 저게 뭐야? 저 뭐죠 저거? 채팅창 저거? 저 두 분의 호흡 저거 뭐죠? 요즘 유행하는 드립인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우러지지? 에, 그 사이트 맞아요. 자, 어쨌든 현재 시간 11시 44분이니까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뭐 순간 데스노트에 이름 쓰는 줄 알았어. 이름이랑 사인 쓰는 줄 알았어. 자 이렇게 바로 와요 왔습니다. 아 너무 멀어. 하루가 나 너무 싫어 진짜. 그렇다고 뭐 필딘이랑 볼은 그런 거 더 싫고
일단 바루아에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멀어라. 자, 이렇게 4200로제를 받았고요. 이제 최강 괴물 퇴치, 흉악한 괴물 타고스를 퇴치한다. 기아 남쪽 쿠클 동굴에 사는 최강의 괴물 타고스를 터치, 처치. 특급 실력을 가진 자의 하나이라고 하는데, 마술주 타고스를 아세요? 마술주 중에서도 최강이래요. 싸움을 걸었던 많은 용사들이 쓰러졌어요. 그 타고스가 쿠클 동굴에 자리 잡은 모양이에요. 이대로라면 언제 피해자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예요 라고 하는데, 자, 요 퀘스트를 하면서 우리 엘레노아의 무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딱 엘레노아 무랩 올리기 딱 좋은 퀘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에 우선 사야 될 게 현재 가드 이거랑, 그 다음 모자의 가드 요거랑, 그 다음에 매직 베리어 요거랑, 그리고 정수기 한 개는 안 되고 바질리스크의 눈 요게 필요합니다. 요렇게를 갖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 정도면 됐다. 자, 요렇게를 가지고 타고스를 처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 파고들면 되게 어려움. 아, 근데 게임이라는 게 원래 그냥 딱 질겜 선에서 재밌게 하다가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자연히 뭔가 이게 좋구나, 이게 몸에 익혀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고급 기술 같은 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배워가면서 머리 터지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면서 배워나가다가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부러 막 고급 기술들 머리에 꾸깃꾸깃 넣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딱 질겜으로 배우면서 늘려가다가 이제 좀 고급 기술 같은 거 하나씩 익히고 그러는 게 좀 파고드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 치트키. 예, 치트키 치면서 배우는 것도 좋아요. 예, 맞습니다. 난난. 원래 그 스타 배울 때도 처음에 치트키를 쳐가면서 배우잖아요. 뭐 무적 치트도 치고, 난 돈치트 친 다음에 뭐 건물 같은 거 다 올려보고 막 그러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게 좋습니다. 또 그거 2입니다 2. 난난난난난. 뽕뽕이님 리하이어 어서 오세요. 저런 우로보로스 같은 대형 몬스터는 약간 그 전투 애니메이션 창을 벗어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거대하다는 거를 그 도트상에서 표현해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 저 정령 자리가 우로보로스를 소환했을 때는 4칸이라던가 그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재탕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슬픕니다. 어빈이 두 번이나 움직이네요. 어빈이 행동력이 제일 높죠, 지금 성3지 때문에. 원래 성스러우면은 막 그 흥분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달려들고 막 그 흔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을 잘합니다. 성스러워서. 행동력 프릭급. 프릭보단 아니죠, 그래도. 프릭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좀 심했고. 네, 뭘 흔들죠? 칼이죠, 칼. 무기, 검. 뭐 문제 있나요?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사상이 위험하신 분들이네. 자, 일단 세계지도를 써가지고 코클 동굴. 이 기아의 아래쪽입니다. 바로 요건데 여기에 한번 가야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퀘스트를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예요, 저는.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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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저는 유도를 좋아하죠. 그 막 땀을 흘리면서 얇은 도복과 업어치기 한 판.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자, 여기 마타왕산이니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일단 쭉 내려가다가 쿠클동굴 나오면은 그쪽에서 이제 꺾어서 들어갈 건데 이쪽에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서쪽, 여기가 이제 쿠쿠일 동굴인데 남자랑 하세요. 아이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저는 딱 여성분이랑 수준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남성이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자, 일단 이렇게 쿠쿠일 산길에 왔고요.
여기도 예전에 그 고급 아이템을 가져왔던 그 장소죠? 이지레님 벌써 12시 모드 각성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냥 평범할 뿐이죠 언제나 노멀 야 근데 진짜 어빈 도발 행동 하긴 하는구나 지금 정령들도 있는데 빠르네 자 여기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괴물들이 지키고 있는 보물상자 특수 보물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말하는 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평소에 행동가짐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자, 뮤즈가 MP를 다 썼고요. 엘레노아가 54가 남아있는데 저기서 안 닿았구나, 아까. 물정이 사거리가 은근히 딸리네, 애가. 자, 이제 동굴까지는 몬스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네, 오케이. 자, 이렇게 동굴에 다 들어왔고요. 요 안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노가다를 좀 할 건데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고 타고스를 치면서 엘레노아의 물에 불을 건데 보시면 엘레노아의 물의 경험치가 523이나 남았어요 근데 저게 순식간에 오르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타고스는 한 마리라서 레벨까지는 안 오를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쭉 가다가 예, 물용 맞아요 물의 정령이에요 올라와서 아이고 잡목 난난난나란나란난난난난나란나란난 자 12시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 업무진 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아마 오른쪽일 거예요. 오른쪽 쭉 가다가 고전 게임을 보면서 파고들 재미있는 것들이 많네. 아 제가 하는 것들 제가 좀 그런 쪽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는 치면 안 돼요. 이 괴물 다른 것들과 달라 강력한 사악한 기운이 과연 이 녀석이 알선소에서 얘기하던 타고스란 말인가? 상대로 부족함이 없는 걸라고 하는데 이거는 후퇴합니다. 일단 이 상태로 싸우면 안 되고 엘레노아 레벨업을 위해서. 조금만 세팅을 바꾼 다음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망을 배우겠다는 친구한테 근데 저는 하긴 전 초심자 위주로 강좌를 하니까 자 여기서 모닝스타 데미지 무조건 데미지 근데 모닝스타를 끼면 기능력이 무려 빵이 됩니다 빵 마이너스가 아닌 게 다행이지 빵이 됐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이 럭키링 이걸 끼워서 기능력을 그나마 좀 높이고 이 상태에서 엘레노아의 물앱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된 것 같고, 오케이 아 맞다, 엘레노아 제일 앞자리에 놨어야 되는데 무섭다 이야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보자 좀 안전빵으로 정수기 한 개 쓰겠습니다 이거까지 안 써도 되는데 자, 정수기 한 개 써가지고 BGM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쯤 와서 우자의 가드부터 일단 먹입니다. 우자 어딨어, 우자. 먹었죠? 잘 먹었다. 자, 여기서 이 친구한테 이제 스피드로프 BGM 정수, 그죠? 그리고 이쪽 틀어맞고 여기서 얘는 바질리스크 아, 역시 바질리스크는 들어가기 힘들어. 혹시 모르니까 스피드로프 혹시 도망을 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셋이서 틀어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바질리스크 이 바질리스크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네 오케이 요렇게만 딱 들어와주면은 이제 엘레노아의 공격력이 요렇게 무조건 크리티컬이 뜨면서 520이 나와있었는데 레벨이 하나 두 개가 올랐습니다 두 개 한 번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이 타고스로 인해서 레벨업을 해주면은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후반에 해저 종굴에서 네 마리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무랩을 올려주면은 순식간에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랩을 안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바인드 들어왔고요. 다시 또 크리티컬 히트. 이렇게 바인드를 쓰면은 또 기능력이 필요 없거든요. 세 개가 올랐습니다. 한순간에 무랩이 세 개가 올랐죠, 세 개. 그리고 막타는 이제 엘레노아로 다시 막타. 요렇게 또 올랐습니다. 네 개. 요런 식으로 무랩을 순식간에 4에서 8까지 올릴 수 있는. 야, 근데 HP 늘어나는 거 봐. HP 6 늘어났어, 6. 레벨. 예, 원래 퇴각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진정한 랩업 장소는 여기가 아니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 와, 야, HP가 4렙에 6 늘어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엘레노아의 무랩이 이렇게 경험치가 20 나왔습니다. 레벨 4 오르고 20 나왔죠. 미쳤죠? 이런 식으로 겁나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레벨 안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템 세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원래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해머가 한순이었나? 아니지, 원래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템은 원래 이 상태였나? 럭키링이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동으로 바꾼 다음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던 길로. 와, 근데 HP 진짜 똥이다, 똥. 정말 그지 같다. 아, 예, 그거는 쉽게 생각해서 엘카르고한테 만약에 바실리스크의 눈을 쓴다, 그럼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봤습니다. 아, 버그 아니고 이거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강한 몬스터한테 높은 데미지를 준다, 이럴 때 경험치가 급상승하는데 그걸 이용한 술법 같은 거예요. 약간 팁 같은 거.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나중에 해저 동굴에서 저 타고스가 무려 4마리가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무랩을 진짜 순식간에 막 올릴 수 있어가지고 법사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무랩을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후반에서 몰빵해서 거기서 빨리 올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굳이 초반에 막 그 걔네들만 사용해가지고 중저렌 몬스터 잡아가면서 레벨 올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후반에 저렇게 한 번에 올리면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굉장히 좋은 전술이죠? 대신에 이걸 하려면은 조금 그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티에 루키어스 아니면은 그 뭐시기야 마티 이런 애들이 있으면 좀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어요. 루키어스, 마티 아니면 뮤즈의 헤이즈 이런 걸 사용해서. 엘레노아 잘 키우셨네요. 언제 파티에서 빼죠? 안 빼죠. 엘레노아는 파티에서 빼질 예정이 없습니다. 근데 뮤즈는 마랩이 39인데 MP가 258이고 엘레노아는 마랩이 36인데 MP가 303이야. 이 태생 차이. 핸드폰 넣은 채로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와,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대. 아, 뮤즈는 근데 파티에서 뺐다 넣을 때마다 200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되게 건방져요. 모습은 마음에 드는데 아, 거기다 잘 때리지도 못해. 아, 그리고 아까 했었던 노가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팁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데미지가 높은 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투해머 톨을 안 사고 모닝스타를 산 거예요. 전투해머 톨이 공격력이 135고 모닝스타가 150이잖아요 근데 모닝스타가 그 방어력이라던가 기능력이라던가 모든 면에 있어서 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로지 좋은 거 하나만은 공격력인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미지가 제일 높은 거를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뮤즈를 그 해저 동굴에서 노가다를 시키려면은 뮤즈도 제일 좋은 공격력이 제일 높은 채찍을 하나 사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텐트 안 버리시나요? 아, 텐트를 버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텐트를 버리면 안 되죠. 예, 텐트는 써야죠. 공주 클라스. 자, 이렇게 기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아에 있는 퀘스트들을 할 건데 기아에는 이제 드디어 레어메탈 퀘스트를 레어메탈을 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돌아와서 보상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센 정령이 무슨 정령인가요? 레오네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바람이랑 땅이세요. 바람 땅. 12시입니다. 다들 신고 한 번씩 부탁해요. 12시가 또 그새 됐구나. 자, 일단 퀘스트 보상 2800원 받았습니다. 괴물 선멸, 맥스씨의 의뢰. 그 다음에 노라 부인, 이건 더글라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쇠 장인 수색, 이거는 나중에 하고, 광산 녹기, 더글라스씨 호출, 이것도 더글라스고, 아니구나, 이거는 둘 다 더글라스 맞구나. 그리고 사냥꾼 오두마, 교수의 말상대, 두 남매, 오케이. 자, 이 두 남매를 도루까지 마중 나간다. 이게 되게 금방 끝나는 퀘스트라서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곤 할아버지의 조카 딸이 온다는데 헤매지 않도록 마중 나와서 데려와 달라 라고 하는 퀘스트인데 요걸 하면서 일단 MP를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P를 채웁시다. 어쨌든 레오네님 한 개 감사하고요.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업버튼 한 번씩만 리셋했으니까 다들 다시 한 번씩만 딸깍하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와곤 할아버지가 제일 끝집일 거야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여긴데 이 사람일 거야 아마. 와곤 할아버지,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할아버지라고 하죠. 아, 잘 와주었소. 내가 알선소의 일을 의뢰한 와곤입니다. 조카들의 마중을 나가는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주변도 소란스러운 데다가 해적의 잔당도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서 내 대신에 마법대학교 가까이 있는 다리 주변까지 마중을 나가주었으면 해요. 조카들의 이름은 오빠가 타이거, 동생이 체리라고 합니다. 마법대학교 가까이 있는 다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오빠가 타이거, 동생이 체리라고 하는데 이 퀘스트에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땅끄지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닌가? 오빠. 아하, 카드캐터 체리. 난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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